어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 그런데 이 오래 참고 할 때 이 원래 의미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그걸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하여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라는 항목이 내가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랑의 속성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속성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4절 말씀의 구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4절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되는 이 두 구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앞에 둘은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이요, 뒤에 셋은 아가페적인, 에로스적인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거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여기 나오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에로스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개념을 4절에서 대립시킴으로써 이 사랑의 속성의 내면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4절 속에 남겨져 있는 이 두 대결 구도,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긍정적인 면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부정적인 면이 오늘 이것이 바로 제 내면 속에, 이찬수 목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 내면 속의 마음 상태를 그 시티 촬영한 상태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도, 육체적인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거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4절의 구도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나 자신도 유치해가지고 의의가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내 안에 나오는 이 저급한 교만의 모습, 이런 두 구도가 내 안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두 구도가 날마다 싸움질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느 구도로 기울어지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두 갈래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두 갈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기우는 것 때문에 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 내면에 사울의 길이 한 갈래가 있고 다윗의 길이 또 한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만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기의 길이에요. 질투의 길이에요. 자기 자랑의 길이에요. 교만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의 없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위엄과 자존감 이런 건 다 내팽개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제 나왔던 그 오래 참음과 온유를 설명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끊임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오래 참았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온유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은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길을 선택하고 그를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길을 간 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두 갈래 길에 어느 길이 뺀질나게 들락거려서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어느 길이 잘 안 가가지고 길이 잘 이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내버려 두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특별히 뭐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막 사울을 나쁜 놈이라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그 좋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이 맨날 격분하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안에 얼마나 그런 저급한 욕구가 꿈틀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거 마치 고3이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을 봐야 되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것처럼 느끼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미분적분하고 있는 애가 그 구구단도 못 외워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게 제 모습이라니까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 보면은 이거 형량없이 미분도 푸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안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제 자신이 구구단도 못 외우는 인간이에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회의해가지고 뭘 결정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지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막 실행을 하면 이게 조치를 취해? 이게 본능적으로 드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왕 목사를 잘라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서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정신을 차리고 나면 왕 목사님이 의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제가 비교적 권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건 말짱 그건 저를 속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 안에 그런 권위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제 의논 저한테 의논 안 하고 뭘 이렇게 행하는 거 조그마한 일에도 기분이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왕 목사님 잘 들으세요. 농담이고요. 그게 우리예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새벽에 이렇게 가감이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울왕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울왕을 비웃습니까? 그게 전대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너그럽게 대한다. 어제 뭐 밥 사주신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내게 해를 끼치는 너에게 그냥 밟아주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디 밥을 사줘요. 이거 미쳤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또 무슨 신종플루를 걱정하면서 열이 조금만 나도 이게 왔나 막 이러면서도 새벽에 오늘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탄탄대로가 사울왕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억지로라도 이 물꼬를 다윗의 길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우린 저절로 사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어린애들을 보세요. 둘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큰아이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를 사랑과 온유로 감싸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큰아이에게는 경계심, 본능적으로 시기하는 마음,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그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서 그 아이의 인격과 믿음의 힘으로, 그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걸 억눌러 가면서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울의 길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데 뭘 꾸짖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바울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에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까 그 약간 농담성이 있었지만 내 안에 권위의식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자꾸자꾸 인정받고자 하는 단임 목사로서의 그 권위의식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놓고 인간들은 다 그렇지 뭐. 그리고는 막 왕 목사 잘라버리고 또 막 교역자 정리해버리고 나한테 굽시굽시거리는 사람들로만 채우고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왕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 싸움이 무뎌지면 그것이 상대방과 싸움으로 이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길들여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처럼 운동이라는 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뻔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층까지 막 걸어다니는 거, 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라는 놈은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막 배 튀어나오고 막 조금만 내버려두면 이 몸이라는 놈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몸을 학대해야 돼요. 자꾸 몸을 학대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달리고 뛰고 막 숨이 턱까지 차도록 괴롭도록 자기 몸을 괴롭혀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내버려 두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울의 길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꾸 괴롭혀야 돼요.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구도를 마음속으로 잘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 속성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는요, 이 시기나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무슨 드라마를 보더니 그 탤런트 김명민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던데 점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것을 보고 나서는 뿅 갔어요. 사람이 없어서 보면은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김명민 사진을 보고 있어요. 자기도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탤런트나 연예인을 좋아해 본 게 처음이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질투할까요? 그걸 보고 막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까요? 아닙니다. 대충 해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니까 김명민 씨랑 저랑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유럽의 어느 구단에서 연봉 74억에 계약을 했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질투할까요? 난 얼마 받는데?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업종이 달라요. 그 사람이 뭐 축구를 잘하든 말든
뭐 74억을 받든 740억을 받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긴장이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질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도 보세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나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강한 시기심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오류에, 원수를 위해서는 막 시금을 점패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이거 방치하기가 쉬워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락방에서 사랑스러운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감정의 경보장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경보장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출발은요, 아주 미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마음속의 은밀한 본능. 분당의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뜬대더라, 설교를 잘한대더라,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은, 잘해, 뭐 잘해. 저를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이게 가장 미세한 감정이야. 오늘 제가 저를 이렇게 예를 든 건데, 저를 또 너무 그렇게는 보지 마세요. 예를 그냥 그렇게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미세한 감정이 그거예요. 그 상대방은 인정 안 해주는 태도. 그러니까 설교 잘하기는 뭘 잘해. 뭐 하나도 뭐 잘하지도 않지만. 이런 미세한 감정을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막 인정을 받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파묻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감정이 미세하게 움직이니. 저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빠는 저렇게 사랑해? 저 자식 지금 뭐가 저렇게 좋아서 아빠는 채색으로 입혀져? 미세한 감정으로 출발해요. 이걸 방치해 놓았더니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해. 형, 형 보기에는 요셉이 이뻐? 맨날 쓸데없는 꿈 이야기하면서 저 밉상스러운 주놈이 형이 이뻐? 형은 아빠가 쟤를 이뻐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방치해 뒀더니 이 에너지가 얼마나 얼마나 무섭게 모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땅에 파서 자기 동생을 묻어 죽이자고 하는 무서운 악한 감정으로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미세한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분당의 어느 목사님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등장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내 마음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방어기제가 뭐냐면, 잘하긴 뭘 잘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여러분 내면의 경보장치로 들려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 감정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스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칭찬을 듣는데 내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이걸 내 마음에 경고장치로 들어야 돼. 그리고 자꾸 이제 내 마음에서 그런 수군거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순장님 순장님 그 수는 봤죠? 이러면서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면에 이것들이 자꾸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경고장치로 들으셔야 돼. 그걸 방치해 놓으면 미세하게 시작한 내 감정의 악한 감정이 입술로서 이것들이 드러났다가 파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그 무슨 댐이었습니까? 임진강 상류에 무슨 댐을 의논도 안 하고 갑자기 물을 방류해가지고 남쪽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텐트 치고 있다가. 그 북한도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 그 물이 거기서 흘러올 때까지 경고장치가 없었대잖아요. 방송만 한 번만 해줬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내 내면에 이런 사울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조짐이 내 안에 보여질 때 초기 단계에서 이걸 차단해야 돼요. 이게 제가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막 마음이 한 50%밖에 없으면 100%를 담아서 칭찬해버려요. 막 애를 써요, 억지로. 나도 들어봤는데 진짜 설교 잘하더라. 그분 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자꾸 인정해줘버리는.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시기심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사모하라 할 때 나온 이 단어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시기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사울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악하고 못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쓰여진 그 단어라니까요. 좀 놀래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극이 한 단어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시기라는 것이요, 내버려두면 이것이 파괴적이고 사람을 인신매매시켜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쪽으로 파괴하게 흘러가지만, 이 시기심을 잘 활용하면 이 시기심이야말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도전거리가 생겨나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 4절로 방치해 두면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서 저를 파괴해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당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 목사님 못지않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설교 준비를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하고 점점 제가 성숙해지는 길로 이 질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이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내용을 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를 구호처럼 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질투는 나의. 그러고 보면요, 오늘 또 중요한 제가 마음의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질투는 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에 이만큼 올 수 있게 된 동력의 상당 부분이 질투였어요. 이 질투를 13장 4절로 흐르지 않게 하고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는 힘으로, 에너지로 이 질투를 사용하니까 이 질투가 얼마나 저에게 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동생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만 칭찬을 해요. 누굴 해서 거기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누굴 해서 거기서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가인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마음에 너무너무 그런 동생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이 가인이 바로 그 질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질투, 파괴적인 질투, 파괴적인 시기심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바로 그때 가인이 그 질투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에 이 사모로 그 질투의 에너지를 흘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생한테 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넌 도대체 뭘 잘했길래 칭찬 들었냐? 나도 좀 배우자. 왜 니만 칭찬 들어야 되냐? 나도 좀 더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아벨이 가졌던 그 좋은 걸 자기가 취했더라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면의 질투를 여러분은 어디로 흘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13장 4절로 이 질투를 흘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질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질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물꼬를 트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자랑입니다. 역시나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할 때 사용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과장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자랑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과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누군가에게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 그게 벌써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자기 자랑에 몰두되어 있으면요. 처음에는 남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속여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건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 육신적인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자꾸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과장이라는 것이 스며들어가지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게 돼. 거품 인생이 돼. 굉장히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해롭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미숙하니까 쓸데없이 형제들한테 꿈 자랑하고 계속 그 형제들한테 자기 자랑하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남의 나라로 팔려나가는 비극을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의 힘을 빌렸어도 아니고 의지의 힘을 빌렸어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자랑의 길로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하고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자기 실존을 파악하는 사람은 이런 과장된 자기 자랑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랑과 관계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뭘 주로 자랑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이때가 언제 시점입니까? 다메섹 도상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자랑이라는 게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얻음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여러분들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목사들로 치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하고 이름이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걸 자랑하고 이런 저급한 육체를 자랑하던 인생이 그 안에 은혜가 찾아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자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랑이 되면 이전에 자랑했던 게 시시해져요. 이게 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닐까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구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이 가장 첫째 주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되셨으면 이제 한숨 주무시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반드시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13장 4절의 구도가 있어요. 내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마음에 시기심도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이 두 구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사울의 길, 시기심, 질투, 자기 자랑, 교만 이런 쪽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왕 목사가 아니고 나 자신과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워서 승리하면 왕 목사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 목사는 누굽니까? 성도 너무 잘 지어가지고 김 목사 그러면 누굴 말하지 그러는데 왕 목사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왕 목사는 누굽니까? 싸워서 왕 목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내면의 사울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또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는데 이 찬양 부르실 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왜? 난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이렇게 살아나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 익숙한 찬양은 너무나 그 보배로운 그 가치를 놓치기가 쉬워요 너무 어릴 때부터 보혈 보혈 그러면 그게 그냥 식상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온 마디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온 세포세포가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 내가 주 보혈 아래 놓여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보혈 아래 놓여있기 원합니다.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혈을 딛고서 있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소중한 문인지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그 문 안에서는 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없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왜 그렇습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
빠르게 찬양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걸 향해 이들이 참 중요한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라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제라도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이로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린 양 오늘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선언합니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육체를 이기는 십자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그어린 양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결단하며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요 육체가 피곤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정신이 맑지 않으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아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일찍 가야 되겠다. 그게 패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되는 비결을 제가 작년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100% 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늘 4일이 고비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사실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4절의 두 구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방치하면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억지로 물꼬를 떠서 내 인생의 두 갈래 중에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정력 2절을 한 번 더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이 안에 계세요. 속마음을 저한테 들켜세요. 기도가 터질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